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촛불의 열기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사회 부조리와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광역 시내버스 도입보다는 기존 시내버스의 환승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의 광역 미터제는 택시 회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수 진남관 해체복원과 예울마루 2단계 조성 현장에서 유물과 유구가 나왔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들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이 건립하는 박물관 명칭이 고흥군청 문화박물관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박물관은 고흥군 부원면에 내년 하반기에 문을 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이번 주말 촛불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사회 부조리에 대한 개혁 요구도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공을 국회로 넘긴 대통령의 모습에 지역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번 담화는 한마디로 끝까지 국민에게 대항하겠다는 선포이자 또 하나의 대국민 사극인 것이다.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는 물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의원직 사퇴까지 더욱 강하게 촉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권력과 그다음에 재벌들이 유착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벌의 개혁과 노동자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촛불 집회를 통해서. 순천 시민운동 본부는 시민들의 결집력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두 차례 열리던 촛불 집회를 토요일 하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기구를 출범시킨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도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예정된 각 지역의 촛불 집회 참가 인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문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민심에 반한 대통령의 담화가 시민들의 정권 퇴진 요구를 더 큰 촛불로 집결시키는 또 다른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노동계도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들은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정경유착의 재벌 해체를 주장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였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이 광주 전남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정권 퇴진 파업으로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입니다. 광주 금남로와 전남 순천에 집결한 총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한 3차 대국민 담화에 노동계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최순실이 연루된 재단에 수백억 원을 건넨 재벌 역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며 총수 구속과 재벌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 폐기를 외치며 광주 금남로에서 경영자 총협회까지 2km 구간에 걸쳐 도심 행진도 벌였습니다. 총파업 결의대회 이후 시민 불복종 투쟁에 나선 노동자와 시민들은 촛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광주 금남로에서 제6차 촛불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는 노동계 총파업 투쟁과 맞물려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오늘 이창용 의원이 발의한 국정농단 최태민 일가의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재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 처벌과 부정축제 재산 몰수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의 광역교통망 타당성 조사 결과 기존 시내버스를 이용해 환승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이번 용역에서 3개시를 아우르는 광역 시내버스를 도입할 경우 순천 광양 구간은 연간 3억 3,600만 원, 광양 여수 구간은 5억 1,7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면 3개시별로 연간 2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재정 보전이 필요해 광역 시내버스 도입보다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택시 광역 미터제는 택시 운송업체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흥에 조성되고 있는 박물관의 이름이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으로 결정됐습니다. 고흥군은 공모를 통해 접수한 470여 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고흥 덤벙문청문화관의 새 명칭으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두원면에 들어설 예정인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은 9,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여수 진남관과 예울마루 2단계 조성 현장에서 유물과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진남관 복원과 예울마루 2단계 개발 사업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번 유물 발견으로 내년에나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위험에 따라 진남관 해체 복원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복원 사업을 위한 시굴 조사를 하다 진남관 동편에서 건물터와 사람들이 오갔던 보도터가 발견됐습니다. 여수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청과 함께 정밀조사를 벌인 뒤 기초설계 변경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지만 내년 2월 가설 덧집 공사에 들어가 2020년쯤 복원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굴조사에서 발견된 건물터나 보도터에 대한 구체적인 발굴조사는 진남관 복원 작업 이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시굴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그 발견된 유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마치면 가설 덮집 공사를 시작해 내년 2월이면 본격적인 진남관 해체 복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GS 칼텍스가 다목적 전시 공간과 작가 아틀리에를 조성하는 애울마루 2차 사업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개발 현장인 장도에서 청동기 시대 돌도끼와 무덤 형태는 물론 조선시대 자기편이 출토됐기 때문입니다. 애울마루 측은 두 달여간 본격적인 정밀 발굴 조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치 예정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유물이 발굴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학술자문위원회 의견을 보아서는 장도 사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뜻하지 않은 유구 발굴로 지역 주요 문화재 복원과 사회 공헌 사업이 당초 공기를 맞추기는 쉽지 않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GS 칼텍스 사회 공헌 사업인 예울마루 기부 체납과 운영비 부담 문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예울마루 1차 사업이 준공되는 올 연말쯤 GS 칼텍스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되 운영은 GS 칼텍스가 향후 20년 동안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40여억 원의 예울마루 운영비도 여수시와 GS 칼텍스가 38대 62로 분담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에 개관한 예울마루는 그동안 600여 차례 공연과 전시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방식을 바꾸고 의장의 상임위 추천 권한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의회 유영철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의회 선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의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방식과 상임위원 추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 의원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 위원장 선출 후에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의회 규칙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결국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일부를 200억 원대로 증액할 움직임도 있었지만 물거품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0원. 전라남도만 누리예산으로 911억 원을 편성했을 뿐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지 않은 채 신규 사업을 벌이고 전남도와 교육청 간에 재정적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교육감이 우리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하고 누리과정 예산이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예산 심의에서도 결국 내년 누리 예산안은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당초 보육대란을 피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남교육청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석 달치 누리 예산 228억 원을 증액 편성할 움직임도 있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원래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인데다 전남교육청의 예산을 누리 예산에 투입하는 만큼 다른 교육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전남교육청 의견을 존중하기로 한 겁니다. 내년도 보육 예산에 좀 혼란을 막고 우리 안전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로. 보육대란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의회가 공언하고 있지만 막상 한 푼도 없는 예산을 바라보는 학부모들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희승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년 운영비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비 17억 원 등 27억 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내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창조혁신펀드 20억 원은 전라남도가 출연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리익을 감안해 부활시켰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이 여수를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장 교육감은 오늘 돌산초등학교와 화태초등학교 등 돌산 지역의 교육 현장을 방문해 교육 현안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 교육감은 또 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이어가겠다며 교육 현장의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올해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예결위원장의 박계수, 간사의 유영철 의원 등 9명으로 예결위를 구성하고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을 이래보다 4.57% 증액된 1조 706억 원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회는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1조 22억 원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다음 달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순천시의회는 또 내일부터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여수 지역의 철도와 항공기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올해 3분기 여수 지역 철도 이용객은 승차 인원 24만 1,4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율을 보였으며 같은 기간 여수공항 승객도 12만 5,487명으로 27% 늘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여수의 전체적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여수 제주 간 항공기 증편에 따라 철도와 여객기 이용력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와 관련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가 이뤄집니다.